자, 안녕하세요. 저희 부따로드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갈지는 몰랐는데 여기 아마 회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30회나 50회쯤 되면 끝나겠지. 아니, 안 끝냅니다. 이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못 봐서 그래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이야기가 끝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레자데가 끝까지 얘기를 계속해서 왕이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왕이 먼저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약을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끝납니다. 그래서 듣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예전에 홍콩의 명보라는 데 보면 그 이민수 선생이 그 촉산전인가 연재할 때 한 21년인가 연재를 했거든요. 그 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그 보다가. 근데 불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만일결사잖아요. 만일결사. 그래서 만일이면 한 27년 정도 되거든요. 27년. 27년 동안 24시간 안 끊치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팀들이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연불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연불에 동참하신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27년이 지금도 27년이 길지만 조선시대 27년이면 무진장 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유명한 절이 사실은 건봉사라고 하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봉사. 그게 그 웅면서승이라고 그 만일연불에 동참했다가 그 웅면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노비 출신 그 못 들어갑니다.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 연불법회에.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탁 했더니 산채로 극락으로 갔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극락은 죽어서 가는 시절이 세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산채로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몸이 떨어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봉사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애석하게도 38선에 걸리는 바람에 톱질을 당해가지고 절이 절단이 났지. 조선 초기까지 2700칸. 좀 놀래라니까. 2700칸. 뭐 양반집 99칸 뭐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삼본사.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 이렇게 세 개의 사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고 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몰라요. 저도 원래 생각은 이렇게 길게 될지 몰랐는데 아무튼 최대한 잘해서 불교사에 대한 것들을 사상적인 것까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중국 철학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 사실 그 철학 얘기는 지금 하지도 않은 거예요. 철학이나 민속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갈아넣으면 진짜 오래 갈 겁니다. 거의 장생불사 수준으로. 전에 우리 그 선도 스님 봤잖아요. 선도 스님이 그 수행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먼저 불사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도운경한테 그 선경 10권을 받고 얼굴을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네. 이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왜? 얼마 전에 얘기해도 또 얘기해도 또 신선해.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분명히 얘기해줬거든. 그렇게 해서 그거 배우다가 보리유지한테 낙양으로 가다가 낙양에서 낚여가지고 그거보다도 극락 가는 게 더 좋대. 또 귀가 팔랑이었다는 거지. 그 도작, 선도, 그 다음에 담난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게 선도가 아니고 담난이야, 담난. 담난. 그렇게 담난, 그 다음에 도작, 선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비슷하죠. 저도 장생술을 배워야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100회를 맞아서 더 재밌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해능 스님 여기 태 있나? 그치? 그거 너무 진기하지 않아요? 그래 제가 두 차례나 가가지고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절하고 목만 봤다니까 계속 목에 금 있나? 목에 금 있나? 애석하게도 제가 눈이 나빠서
눈이 나빠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 사갖고 가서 땡겨봐야겠다. 내 눈으로는 도저히 안 보인다. 이게 등심불 만들 때 오치를 하는 거예요. 오치를 합니다. 그래서 까맣게 드러나요. 그냥 산 채로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고 이제 안 썩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에다 오치를 해서 개금을 해요. 원래는 개금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유럽에서 뭐 어떤 불상이 하나 발견돼서 그거를 비파괴 검사라 그래서 요즘은 그 저 뭐야 컴퓨터에다가 넣어요. 저 뭐 MRI 찍듯이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그럼 그 안에 복작물이 있는지 뭘 했는지 그걸 열어보면 다 어느 정도 모든 유물은 오래된 유물은 손을 대면 될수록 다 나름의 파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뻔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손 안 대도 이미 오래돼서 파괴가 되고 있잖아. 근데 더 오래됐는데, 그 당연히 손 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넣어봤더니 그 안에서 뼈가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등심불이었던 거예요. 등심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뼈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뼈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고 난 뒤부터는 이런 등심불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우리 부처님, 우리 스승님이 곧 부처님이다. 그래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육조단경에 보면 붓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법당이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지금 대웅전을 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설하시는 데가 곧 법당인 거야. 예전에는 대웅전하고 쉽게 말해서 금당하고 법당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당은 부처님 집이고 법당은 가르침을 설하는 데인데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당이 마치 대웅전처럼 이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따로 조사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부도탑이 선종이 유행하고 난 뒤부터 부도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종 시절에는 부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본 거야. 그런데 선종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거든. 우리 선생님이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종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선하고 밀교예요. 그래서 당신 선생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부도라고 하는 이유도 붓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학계에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도라고 하면 안 되고 승탑이라고 해야 된다. 승려의 탑이니까.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부처님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부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잘못된 명칭이 아니고 정확하게 인지한 일부러 그렇게 붙인 명칭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요즘 공부들이 워낙 다 찢어져 있어서 지 전공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참 그 아무튼 해능 스님.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능 스님 얘기할 때 또 좀 해드릴 거예요. 그거 신기하거든. 돌아가실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탁 이렇게 탁 물어. 기가 막히거든. 향령기가 탁 가는 대로 갔다는 거거든. 그래서 당신 고향인 광효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남아선사 예전에는 보림사였는데 그걸로 탁 향령기가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탁 모셨다. 뭐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등심불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등심불이 이렇게 쓰거든요. 몸하고 같다. 사실은 몸이 안 썩는 걸 등심불이라고 하진 않아요. 등심불이 뭐냐면 부처님을 모실 때 나랑 어디가 비슷하게 모시는 거야. 불상을 만들 때 내가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서 나랑 어디를 좀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해요. 아니 그 만드는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얼굴을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몸 중에서 어디 신체 사이즈를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신이에요. 몸하고 같다고. 그렇게 해서 나를 거기다가 부처님한테 인입시켜 놓는 거지. 이입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마일리지 중에 일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적립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난 사람이 지금도 있죠. 그 등신불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낙양에 봉선사 노산화동에 가면 한 12m, 13m 되는 그 좌상이 있는데 그게 측천무 등신불입니다. 측천무 얼굴을 딱 자기 얼굴을 박았거든. 불상이 이뻐요.
제가 그런 등신부를 여러 부를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몇 부를 뵀었는데 한절에 가니까 부처님 상호가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부처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도가 자기 얼굴을 했는데 그 신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신도 상태가 안 좋았다. 그리고 그런 등신불 유형 중에서 굉장히 웃기는 등신불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사랑과 전쟁 스토리의 등신불. 들어봤어요? 해인사. 해인사에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두 분 이렇게 뭐 통일시대 시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부처님이 있잖아요. 이게 진성여왕하고 그 진성여왕의 남자친구인 각간 위홍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커플링 하듯이 커플 물상을 그게 또 이제 조카하고 삼촌간이 그 뭐야 숙질이라 하나 뭐예요? 이게 삼촌이거든. 작은아버지가 그 관계거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하고는 달라. 그때는 그냥 종례원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유럽 생각하시면 돼.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뭐 이러면 다 그 자기네들끼리 친척끼리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건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비로전에다가 이렇게 딱 두 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등신불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나하고 어딘가를 닮게 만든 부처님을 등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상을 모시는 걸 등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김동리의 등신불이 유행하면서 마치 뭐 불에 태우는 게 등신불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타면 등신불, 아니 그 뭐 안 썩으면 등신불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념들은 다 달라요. 원래는 다 다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최초로 유명한 등신불은 아무튼 지자대사 등신불. 그래 뭐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말들이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팠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해령 스님 같은 경우도 저게 뭐 진짜냐 이렇게 해서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이 66년에서 76년까지 한 10년 정도만 하는데 그게 문화 파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걸 다 파괴하고 막 우리도 그런 비슷한 영향을 받아서 한 게 새마을 운동이 우리 문화 파괴 운동이에요. 그래서 초가 집을 헐고 슬래브 집으로 슬라브 집으로 그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성면 덩어리였어. 그 슬라브가 성면 덩어리였어. 지금은 건축자재로 못 씁니다. 예, 그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노쇠 그릇을 버리고 양은 냄비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뭐 문화재 뭐 많이 아무튼. 그때 진짜 많이 파괴됐을 거예요. 전정류 같은 게 지금 남아 있었으면 좋은 게 남아 있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 뭐 진짜 깡냉이 맞고 먹기도 쉽지가 않았었어. 오히려 잘 안 받아요. 너무 흔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청계천 저기 중고서점 있는 데가 쭉 있거든요. 예전에 청계천 이렇게 청계천에 쭉 있었어. 그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면 고서가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도 아니야. 가보면 고서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깔고 앉아 있어요. 80년대인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그거 얼마예요? 이러면 권당 1,000원. 그렇게 불렀다고. 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진짜.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걸 1,000원에 누가 사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싸면 몇 개 사갈랬더만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면서 우리 그냥 그 시절만 해도 그리고 진짜 뭐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그거 그냥 막 불쏘시개로 다 썼어. 불쏘시개로 썼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낡은 걸 불쏘시개로 더 썼지. 그게 진짜 아까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더 귀한 거였는데 그리고 껍질 좀 멀쩡하고 이런 건 좀 남겼다고 오히려 그게 다 쓸모없는 것만 남긴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홍위병들이 그때 와가지고 여기 지자타본도 뭐 파괴했다라고 해서 막 파 뒤집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해능 스님 등신불은 뭘 가짜라 그래가지고 그 깨버렸다는 거예요. 갖고 이렇게 뭐 무릎인가 어디를 깨졌는데, 야, 저게 뭐 진짜가 어딨어요. 그래서 뭐 가짜로 만든 거지 이랬더니 뼈가 나왔다는. 아마 피파이 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모습이 완연한데 뭐 이거는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저거는 그 상으로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형태가 그대로 있어. 그리고 원래 잘 나가는 분들을 추념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안 썩게 하는 방식은 옛날 사람들도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미라, 이집트 미라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죠. 그게 북한에도 김일성 주석이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 달라이라마, 판첸라마 다 그렇게 내장 긁어내고 미라 만드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모택동이 그 있죠. 저기 저 막 자금성 옆에 그 인민대회장인가 거기에 아니 저는 뭐 자금성은 몇 번 가봤어도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쪽에 뭐 그게 당신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좀 그냥 좀 무섭고 찝찝할 뿐이지 그걸 뭐하러 거기 줄 서가지고 그리고 거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모택동을 보는 게 굉장히 원이기 때문에 그 줄도 길어요. 야 그거 줄 서가지고 그거 잠깐 보고 나올 바에는 그냥 자금성을 가서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지.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쪽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효수님 자장률사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 돌 구멍 안에 넣습니다. 거기도 이제 만지면 이게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암사 뒤쪽에 있습니다. 정암사 뒤쪽에 조전이라고 조사전이 이렇게 크게 따로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절 안에 조사전이 있는 게 아니고 절 바깥쪽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떨어진 데 사당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만들어져. 양주 회암사 가보셨어요? 회암사 가보시면 큰 터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진짜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이 있는 데가 원래 조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절은 다 없어진 거고 조사전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톱체제입니다. 투톱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만지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그 전문가라니까. 나 전문가라니까.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을 자장률사로 쓰고 그다음에 그 정암사에 대한 것도 제가 다 정리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원효수님 같은 경우는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화장을 했던 것 그래서 소상을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뼈를 빠서 진흙으로다가 상을 만든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모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소상이 있는 거지. 거기다 이제 뼈가루를 섞어가지고 넣었으니까 훨씬 더 느낌이 나겠지. 그러니까 안 썩으면 최강인데 그렇게 되면 그냥 몸이 있으니까 그게 상징성이 제일 강하지 않겠어요? 해능 스님 같이 딱 있으면 이 해능 스님이 지금 언제적 분인데 그리고 이 광동성이 얼마나 저 홍콩 쪽이거든요. 그 습하고 기후 조건이 저런데 저런 데서 저런 식의 몸이 남을 정도면 진짜 굉장한 수행력이 있었는가 딱 이렇게. 근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됐는가 없지. 그러니까 이걸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 안 하고 진흙에 섞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뼈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상을 몸 살아있는 것처럼 딱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총이 인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 뭐 이랬고 원효상은 고개가 돌아가 있다 뭐 이런 아니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라니까. 아니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유사에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삼국유사 가지고 한번 해볼까? 내가 이 삼국유사 또 이런 전설 고양과 내가 굉장히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제가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 그래서 이 등신불 이야기가 있고 이 여기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 다음에 601년에 국청사가 창건이 돼요. 근데 601년에 아니 지자대사가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뒤 4년 뒤에 국정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왕 양광이 쉽게 말해서 수양제가 황제 되기 전에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자대사가 살아계셨을 때 자 이쪽에다가는 부엌을 만들고 터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승방을 만들고 몇 년 지나면 누가 저를 지준다 갈 거다. 그때 너네 기억했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국정사가. 뭔가 있지? 저 정도는 돼야 돼.
원래 큰 스님들이 다 저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지공 스님, 나홍 스님 얘기 보면 지공 스님이 삼산 양수직이 딱 이렇게 세 개, 산이 세 개고 물이 딱 겹치는 여기다가 네가 절을 지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랬더니 나홍 스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찾은 데가 그 양주 회암사예요. 양주 회암사. 거기가 전불 시대의 절터다. 가섭 부처님 때 다 뭐 절터였었다. 막 이래서 또 뭐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진기한 이야기 진짜. 야 백혈에서 이런 진기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 이런. 원래는 거기에 더 얽혀 있는 더 얘기도 있어. 그런 거는 제가 한국 불교로 넘어갔을 때, 지금 우리 중국 불교잖아요. 한국 불교로 넘어가면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천태대사가 천태산에 살 때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먹을 게 떨어지면 나무에서 버섯이 자란대. 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나무에서 버섯 자랐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저분한갑다. 약간 습진가? 아니 뭐 버섯이 깨끗한 데서는 안 자라거든. 근데 천태산에 가보시면 거기가 약간 이렇게 약간 습진 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위도상 거기가 습질 수밖에 없어요. 강남 쪽에. 그렇게 해서 버섯이 자라는데 그걸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 먹으면 다음날 또 자란대. 또 자란대. 만나야 만나. 만나. 구약에 보면 그 만나가 딱 그런 거거든. 아니 다시다 말고 만나. 그 만나 말고. 네. 구약에서 만나가 뭐 땅에 있다. 그걸 불교에서는 사실은 세기경이나 기세인봉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 짐이라 그러는데, 예, 그렇게 땅에서 올라와서 뭘 먹는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감동을 해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지금 준다는 얘기예요, 버섯이. 그래서 천태대사가 떠나면 그 버섯이 더 이상 안 나온대. 이 비슷한 얘기가 나중에 그 김치장 스님 얘기에서 나와요, 구화산에. 구화산에 보면, 대중이 운집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땅을 파니까 흰 흙이 나왔대잖아. 그걸 섞어서 백토랑 섞어서 먹는다는 얘기나.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줬지. 흙 파먹었구나. 흙 파먹. 우리 때는 그 흙 파먹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백토는 먹어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토나 흰돌은 먹을 수 있습니다. 흰돌 자체를 먹는 건 아니고 흰돌을 물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그게 이제 신선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선전에 보면 백석자라고 있어. 흰돌을 먹어서 신선된 사람 얘기가 나와. 뭐 따라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맥반석 물. 맥반석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물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